무서움을 주는 강의가 있고 막 잘 때는 강의에 놀려고 막 이러는데 짓누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믿겠어 못하겠다 싶으면 이사를 해야지 뭐. 그래도 가위가 그래도 놀린다 뭐 변함이 없다 꾸는 거는 그럴 때는 유아정이한테 좀 오셔야 되겠죠 어. 기가 약한 사람들 아니면 내지는 신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 조상의 어떤 예지목 같은 그런 거를 좀 많이 눌리는 사람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신가물이 많은 사람들이 터로 움직였다든가 이사를 갔다든가 그 터가 무지 세면은 그걸 받는 거야 그 기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가위에 많이 눌리죠 예지력, 촉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위에 눌리죠 그리고 좀 둔탁하다고 보죠 우리 감독님 같은 사람은 둔탁한 사람들은 가위에 눌렸어도 모르는 거야 자고 깨어나면 모르는 거야 막 잘 때는 가위에 눌려고 막 이러는데 깨우면 아무 생각 안 나 이 가위에 보편적으로 많이 이게 생생하게 생각이 나고 그걸 막 무서움을 느낀다든가 뭔가가 좀 느껴지는 거다라는 거는 신의 기운이 좀 있는 사람들 남다른 예지력이 뚜렷한 사람들 그리고 그 해에 뭔가가 그 집에 이사 갔을 때 자기가 조짐이 좀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벌써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위도 여러 방법이거든 무서움을 주는 가위가 있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뭐가 자꾸 꿈을 꾸는데 무서움만 주는 게 아니라 뭔가가 조금 짓누르는 것 같고 막 여러 층에 올 수가 있거든요 늪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서움을 준다든가 이러면은 거기 터에 뭐 어떤 귀신이 보일 수도 있고 평소에 꼭 잘 때 아니더라도 뭐가 싹싹 보일 수도 있는 거 그런 가위에 자주 눌리는 사람이라면 뭐에 이렇게 꿈자리가 막 뒤숭숭하고 막 어수선하고 뭐 이런 게 자꾸 보이고 뭐 꿈 막 가위는 눌렸는데 제대로 기억이 안 나 뭐가 막 뭐가 이렇게 자꾸 복잡하고 막 어수선하고 이러면은 그 터에 너무 객기들이 많은 거지 제일 좋은 거는 그 터를 꾸지 살아야 되면 좀 털을 잘 냈으면 좋겠고 네. 그렇지 않으면 본인 사주에 이제 그 해 내가 운이 나쁘면 또 가위에 많이 누릴 수가 있다라고 봐요 그럴 때는 이제 자기의 어떤 애군을 조금 풀어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믿겠어 못하겠다 싶으면 이사를 해야지 뭐 털을 옮겨야지 가위가 많이 누린 사람은 손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칼 있죠 칼 칼을 좀 머리맡에다가 놓고 자세요.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달마 같은 거 그런 거 요즘에는 이렇게 동법 날 때도 달마를 많이 써요. 근데 달마 그림 같은 거 액자 있는 거 말고 조그만 거 있잖아. 이렇게 두두두두 말아서 종이에 있는 거 그런 거 인사동 가면 많이 팔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 구입해서 그런 거 머리 위에다 놓고 칼이 무섭다 할 때는. 제일 흔히 이제 부엌칼 있잖아요 시칼 시칼을 머리에도 위에다 놓고 자면 돼요 그게 좀 무서우면은 뭐 신문지 같은 거를 좀 싸 칼끝이 좀 무서우면 그렇게 놓고 자면 돼요 그래도 가위가 그래도 눌린다 뭐 변함이 없다 꾸는 거는 그럴 때는 유아정이한테 좀 오셔야 되겠죠 본인이 신기운이 많다든가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아니면 터에 문제가 있다든가 본인 조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남달리게 더 심하게 올 수 있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위에 많이 눌리는 사람들은 뭔가 남다른 예지력이 뚜렷하게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본인네들이 참고하시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걸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얼렁얼렁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